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네.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페달입니다. 젠페달스의 하모니우스 몽크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림 또 이렇게 이쁘게 또 잘 넣어놨어요. 네. 또 그리고 제가 이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 가능하면은 이미지를 한 장 넣어드릴게요. 이 젠페달스와 페달쇼에서 네. 이 컬래버레이션으로 완성된 페달이기 때문에 페달쇼를 진행하는 두 진행자의 네. 얼굴이 박혀 있죠. 일러스트가 재밌게 이 한 명은 이제 수염이 없기 때문에 윗부분만 네. 한 명은 수염이 있기 때문에 수염만 네. 해가지고 일러스트를 또 옆에다가 재밌게 집어넣은 페달입니다. 젠페달스는 하모닉 트레몰로의 독특한 모듈레이션 특성인 작은 위상차와 펄싱을 이용해 전체 기타 톤에 완벽하게 감싸는 텍스처를 추가하여 환상적이며 미묘한 느낌의 이펙터 하모니우스 몽크를 탄생시켰습니다. 젠페달스는 다양한 하모닉 트레몰로 페달의 사운드를 경험하고 연구하였으며 이때 발견된 불편한 점과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라고 하네요. 하모니우스 몽크는 하모닉 및 앰플리튜드 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레벨의 모듈레이션 강도를 제공하는 두 개의 선택 가능한 LFO가 있는 모든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개의 핵심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깊이 및 믹스 컨트롤을 사용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톤에 딱 맞는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톤을 제공하는 마이너스 세팅과 더욱 강력한 플러스 세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타카토 펄스로 연주자의 음악에 드라마와 리듬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또한 모든 모드에서 트레몰로 속도를 두 배로 즉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풋스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원하는 대로 EQ를 조절할 수 있는 내부 트리머를 채용하여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모니우스 몽크는 엄청난 양의 음장감을 제공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 질감을 연주자에게 선사하며 끝없는 영감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모듈레이션의 뎁스를 조절합니다. S 모듈레이션 스피드를 조절하고요. L 레벨을 조절합니다. M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모듈레이션 강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HA 하모닉 및 앰플리튜드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풋스위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쪽이 바이패스, 이쪽이 스피드 두 배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토글은 마이너스로 가고요. 네? 하모닉 모드로 한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걸린 듯 만듯 거의 정말 잔잔한 물결이 살살 칠 정도만 걸리네요. 맞습니다. 작은 위상차와 펄싱을 이용한 이펙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위상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는 지금 잔잔하니 좋은 것 같고 뎁스를 좀 많이 높여서 네.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아 이게 지금 쳐보니까 약간 요즘 트렌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막 크리스찬 쿠리아 같은 그런 음악에서 보여주는 이런 사운드가 쏙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저희가 뎁스를 제대로 12시로 다시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플러스 모드로 네.
좋습니다. 역시나 뎁스를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쁘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틀비틀 술을 이제 맛있게 기분 좋게 마셔서 살짝 비틀비틀 걸어가는 느낌이 좀 들고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 재밌는 이펙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모드를 앰플리튜드 모드로 바꿔볼게요. 재밌네요. 네. 자, 저희가 스피드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브도 한번 쳐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믹스를 좀 더 주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실 그 저희가 시작을 쳐봤을 때는 얘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의 그걸 알겠어요. 맞습니다. 바이브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으면서 그 특정 어디를 딱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페달쇼에서 콜라보했다라고도 정보를 알게 되고 최근 이런 류의 바이브 페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역대를 딱 이제 이펙팅에서 이제 이 사운드를 잡은 거는 사실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이케델릭도 들어보면은 되게 막 옛날처럼 와 하는 애들도 있지만 되게 몽환적인 맞습니다. 사이케델릭 하는 애들. 그리고 그리고 네오소울 요즘엔 또 약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오소울이라는 애들이랑 사이케델릭 약간 경계가 살짝 무너졌죠. 그래서 막 되게 막 노래도 엄청 몽환적으로 부르는데 R&B를 부르는 것 같은데 R&B는 절대로 아니고 R&B 하는 애들도
R&B를 하는 것 같지만 네오소울 하는 것 같지만 사운드는 또 약간 사이케델릭적으로 되게 좀 특이하게 계속 몽환적인 사운드로 많이 가는데 그런 사운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또 너무 과했을 때는 얘가 빠바바바바박 치는 거나 이제 이게 너무 깊었을 때 오는 이것들 좀 음악의 무드를 깨게 네. 되는데 좀 더 사이케델릭적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잔잔하게 계속 잔잔하게 이게 템포가 빨리 움직여도 뎁스가 좀 깊어져도 그 어느 정도 영역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네요. 맞습니다. 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네.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거의 트레몰로 느낌까지가 연출이 될지 스피드를 높인 상태에서 2배 스피드 네. 스위치를 눌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죠. 가볼게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게 되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코러스까지 한번 걸어볼게요. 네. 무슨 건반 소리 같을걸요? EP 그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리인데 코러스는 다시 끄겠습니다. 이러면 좀 기타 소리 같죠? 제가 방금 프리즘 부처를 밟았는데 다시 끄고요. 이거는 여러분 좀 더 로우파이하게 잡으셔가지고 맞아요. 가면은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톤. 연주자에게 끝났다. 큰 영감을 주는 페달 브랜드들이 끝났어. 많이 있죠. 네네네. 젠 페달 같은 경우도 그런 브랜드인데 이 페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은총 씨가 연주를 계속 해주면서 사운드를 계속 들으면서 그 매력을 더 크게 느끼게 된 페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은총 씨 말처럼 되게 뭔가 무난하고 평범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은총 씨가 말하고 있는 이 특유의 바이브 그런 질감과 이런 울렁이는 느낌 자체가 이 기존에 출시되었던 이 비브라토라든지 바이브 아니면 위상계 페달들과는 좀 질감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위상계에서 느껴지는 또 공간감은 굉장히 또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하모니우스 몽크에 대한 한줄 평을 주신다면? 네. 당신의 사운드를 몽환의 세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잼 페달이랑 그리고 페달 쇼, 페달 쇼, 잼 페달과 페달 쇼들이 둘이서 이 요즘 트렌드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에 어느 정도의 딱 EQ잉이라든가 컴프레싱이라든가 이거를 딱 지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 세대들이 원하는 사운드고 그리고 뭐 요즘 뭐 그 막 그런 지금 뭐 잔나비나 뭐 이런 사운드를 제가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도 보면 되게 사운드들이 막 이렇게 좀 그쵸?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뭔가 약간 뭐 근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련한 느낌이 들고 그런 사운드들을 지금 확실히 트렌드인 사운드고 예전처럼 뭐 복잡하거든 화려한 연주 플레이보다는 되게 심플하고 되게 듣기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주는 바이브를 굉장히 잘 가지고 나온 바이브에 맞힌 바이브 페달이다. 뭐 이렇게 드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 이렇게 언급하면 좀 추잡하나 주장이 될 수도 있는데 사운드의 첫사랑의 감성을 담았다. 아, 굉장히 뭐랄까 아련하고 뭔가
두근두근 되게 만드는 그런 환상적인 사운드였고요. 사랑스러운 사운드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5. 아,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욕심나네요. 이건 간만에 매력 있죠. 간만에 사고 싶은 페달이 좀 생겼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이럴 굉장히 뭐 이렇게 자주 쓸 페달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있으면은 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부러 이런 페달 사운드를 청자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 구다리를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음악적인 영감을 주는 멋진 페달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젠 페달스의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